안녕하세요. 나는 지하철입니다의 작가 김효은입니다. 나는 지하철입니다는 귀 기울이면 들리는 지하철 속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책이 나온 지 벌써 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롯데 출판문화 대상에 받게 돼서 독자분들이 또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셔서 저로서도 그게 참 반가운 일이었고 겨울 이벤트처럼 새로 커버를 그려서 내게 됐어요. 새 옷을 입은 책입니다. 표지를 새 그림으로 인쇄하지 않았고요. 표지가 열리면 4년 전 모습과 지금을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고요. 우리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지 어떤 관심 가지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 사람의 어떤 색이 없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일부러 이때는 표지를 약간 무채색으로 했어요.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습을. 근데 이 책이 이제 나온 지 한참 지났고 이 사람들의 4년 뒤에 그 이야기를 궁금해하면서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색을 다양하게 넣었고 또 하나는 안에 카드를 그려서 넣었어요. 원래 책 표지로 하려고 했던 다리 위를 달리는 이 2호선 지하철, 눈 오는 날의 지하철 모습을 그려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카드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. 지하철에서 이동하는 한 1시간 정도를 늘 앉아서 드로잉을 했었어요. 어떤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으면 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계속 그런 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.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나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보니까 만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만들기 시작했어요. 희미 장사인 엄마, 중3 소녀, 회사원, 그러니까 취직하지 않아서 사회적인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기를 뭐라 설명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청년?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딸 집에 가고 있는 해녀 할머니를 넣었어요.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태어났을 때부터 쭉 지었어요. 어떤 초등학교 입학했고 이사를 했고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살면서 이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적었고 이렇게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썸네일이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책의 모든 장면을 이렇게 썸네일 작업을 해요. 썸네일 작업을 하고 나면 그 그림들을 인쇄를 해서 책의 형태로 실제로 만들어 봐요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면서 보잖아요. 그림이 실제로 제가 의도한 대로 읽히는지 안 읽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쭉 읽다 보면 이 안에 어떤 방향성이 생기거든요. 그 방향성이 이 이야기랑 잘 어울리게 배치가 됐는지 이거를 평소에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어봤어요.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펼쳐지면서 보여주려고 했었거든요. 나름 야심차게.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이거를 펼치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할까 싶어서 이 장면은 없앴고요. 수정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더미를 또 만들어 보고 수정하고 또 다음 더미를 만들어 보고 수정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더미가 완성되면 장면 하나하나를 실제 사이즈로 그림을 그리고요. 그 그림이 다시 엮어져서 책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. 문학동네에서 나는 지하철입니다 책을 함께 만들었던 편집자님과 함께 두 번째 책을 만들고 있어요. 제가 5남매 중 둘째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도전을 하게 했던 것이 어떻게 다섯이 나눌 것인가.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책이고요. 가볍고 재미있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. 새로운 표지 슬리브와 카드가 실린 나는 지하철입니다 겨울판은 인터넷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